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뭘 만들 거냐면 하수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느낌이 왔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행주관 세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수, 오물이 떨어지는데 물론 뭐 아파트 지하 행주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할 때는 뭐 바닥에 떨어져도 나중에 청소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주관 밑에 뭐 상가라든가 아무튼 오물이 튀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배관 밑에 받치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세척한 이 오수나 오물들이 이제 뭐 통에다 받아서 처리를 하든 아무튼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비닐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닐로 작업하게 되면 좀 이제 우물이 좀 이제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넓게 이제 받쳐놓고 일을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오수바지 이제 오수바지용이에요. 바지용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나온 거를 제가 응용해서 만들려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그냥 만들어 볼 거예요. 저도 만들어 볼 건데, 뭐냐면은 보통 이제 천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시기도 해요. 근데 요 모양, 요 정도 되는 모양을 제가 이제 샘플을 가지고 천막집 네 군데인가 다녔는데 다못 만들어 준대요. 만들어 줄수 없다. 그건 만들어 줄수 없다. 그래서 다 뺏지를 먹었어요. 다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거절을 당해서 뭘로 만들까 하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왕이면은 저렴한 가격에 천막도 비싸거든요. 근데 어차피 천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해놓은 지가 지금 언제부턴지 지금 이제서야 하네요. 이제 이걸 사놓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 보시나요? 이게 에어컨 천정 에어컨 세척할 때 쓰는 거거든요. 천정 에어컨 아시죠? 천정 에어컨 에어컨 청소할 때 세척할 때 받쳐놓고 에어컨 세척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퇴수 오수 이렇게 받침 다 해놓고 세척을 하시잖아요. 물로 그 중에서도 요거는 천정형 에어컨 세척할 때 쓰는 건데 근데 요걸로 쓰면 돼요. 요걸로 이제 여기 고리가 있어서 묶어서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 좋은 게또 여기에 이렇게 이게 저기가 다 저기 이게 자꾸가 달려가지고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작업성 되게 좋아요. 물론 이 비닐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렴한 가격에 아무튼 뭐 여러 개 사두면 이게 또 찢어지고 그러면 또 쓰면 되겠지만 아무튼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일단 저렴하고 그래서 이걸 제가 구매해놓은 지가 한참 됐었어요. 그러다가 왜안 썼냐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이제 스팀 세척이나 이제 고압 세척 하게 되면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이 작아요. 구멍이 작아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피팅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팅을 바꾸려고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응용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바로 이 싱크대. 이 싱크대 배수. 싱크볼이에요, 싱크볼. 이 싱크대 배수구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통은 다 대형인데 이제 이 수용을 가지고 여기다 박아서 이 거름망도 있고 그래서 오물 같은 것도 건질 수 있고 해서 이걸로 제가 이제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으로 하면 좋겠지만 굳이 대형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싱크볼, 이 싱크대 개수대 요거 소형 구매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나가는 쪽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뿌락치를 해가지고 2구짜리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이 한쪽은 마구리를 구매하셔가지고 한쪽은 막고 한쪽만 이렇게 해서 요걸로 쓰셔도 되고 뭐 여기다가 이제 호스를 연장해가지고 이제 비닐에다가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던 게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요걸로 이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예. 굳이 이제 이거를 잘라도 된다 그냥 이렇게 풀리지 않고 그냥 자를게요 그냥 어차피 이제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비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면 경화가 될것 같고 햇빛 노출만 피하면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요걸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원형대로 따야겠죠? 그래서 마킹을 한 다음에 따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마킹해서 딸 텐데 요거보다 좀 작게 작게 마킹을 해가지고 요게 들어갈 정도만 되면 되니까 굳이 이제 크게 하지 말고 요거보다 작게 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대략 한요 정도 마킹을 하고 이왕이면은 좀 작게 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지금 요기니까 요게 들어갈 정도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자르는 게 아니고 해서 양쪽에서 넣어서 여기 자꾸가 있어가지고 이걸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좀더 잘라서 좀더 잘라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옆으로 벌려준 다음에 이거를 껴주면 그래서 이게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생주관이나 이런 데 이게 걸어놓고, 이제 맘 놓고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자꾸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팔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옆으로 이제 물도 안 튀고, 그래도, 이제 생주관 세척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오염이 신경 쓰이는 그런 현장들은 요걸로 사용하시면은 그다음 여기로 이제 뭐 요게 너무 작다 싶으면 뭐 여기다가 다른 걸로 좀더 개강 큰 걸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박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압 세척 하시는 분들은 행주관 세척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냥 뭐 바닥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곳들은 그냥 맘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 굳이 그런 데까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작업이 좀 편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주변의 오염, 이런 것들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현장들은, 물론 견적도 더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천정 에어컨, 세척할 때 쓰는 요 커버를 가지고, 요렇게 싱크대 소형 개수대를 가지고 응용하시면 이렇게 하고선 이제 뭐 호스를 이제 뭐 연장해서 길게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뭐 비닐을 씌운다던가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탱크 가져가지고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수리 달인이 원래 기존부터 만들려고 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 자꾸 시간을 보내고 해서 좀 늦어진 이런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왜냐면 이제 자꾸 행주관 세척을 하러 다녀보니 비닐로 쓰는 게 너무 한계점이 와서 이거를 빨리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면 아시겠죠? 제가 천막집을 네 군데인가를 다녔어요. 네 군데가 다섯 군데 갔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천막으로. 근데 왜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이 박음질을 할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은. 뭐 박음질 할 수가 없고 이거를 뭐 열로 접합을 해야 되는데 할수 없다. 우린 그런 기계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 크다고 큰그 천막집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욱해가지고 이거를 뭘로 해야 돼 좋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천정의 에어컨 이제 세척할 때 쓰는 거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제 제가 써보고 좋으면 요거를 한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할 거예요. 대량이라 해봐야 뭐 10개 미만인데 그렇게 해서 이 샘플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도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기존에 요거 보세요. 쪼만한 이거 요거 얼마나 빠지겠어요, 물이. 그리고 건더기도 걸리겠고.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싱크볼로 작은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싱크대 이 배수구 가지고. 그래서 요거, 망도 여기 좀더 잘라가지고, 이게 기름덩어리 큰거 걸리면은, 요것도 빼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면, 옆에서 이게 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천장까지 끝까지 올려서 설치를 해놓고 고압 세척을 해도 돼요. 그러면 주변에 더이 고압 세척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물들이 튀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집들이 달인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영상으로 찍으면서 저도 예, 미리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